어디 가시는 거예요? 시골집 가요. 에? 시골집이요? 네. 저희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네. 저희 좀 따라가도 될까요? 좋죠. 몇 안 되는 계단도 아이고 기사님들이 이렇게 다 도와주셨어요. 바닥을 짚지 않고서는 오르기 힘들어 보이는데 매일 댕기세요. 매일 기사님들이 네. 다 이렇게 올려줘요. 할머니 타시면 86 적지 않은 나이. 할머니는 매일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시는 걸까? 삼례에서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익산 가요. 익산이요? 네. 전주에서 삼례로, 삼례에서 또 익산으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매일 떠나는 버스 여행. 아니 근데 익산에 매일 왜 가시는 거예요? 마음씨 좋은 기사님들 덕분에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했다. 다 온 거예요? 네. 아이 또 타야 해요. 또 버스 타고 간다고요? 네. 36번. 여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버스를 갈아탄 할머니. 근데 뭔 짐도 있으세요. 무엇을 위해 이 고단한 길을 가시는 건지. 거기 가면 누구 있어요? 네, 건너를 기다려. 누가 계세요? 몸이 불편한 할머니가 매일같이 찾아갈 정도면 특별한 사람인 것 같은데. 시골 안쪽까지 들어가시나 봐요. 과연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걸까? 누가 있을까요? 바둑이요? 강아지요? 버스 정류장 근처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개들. 우리 개요. 할머니 개예요? 어. 근데 시간을 맞춰갖고 이렇게 나온단 게. 어머. 개들이 알고 나오는 거예요? 오매불망 할머니를 기다리는 사람인 줄 알았건만 마중까지 나온 건 다름 아닌 개들이었다. 강아지 보러 이 먼 길을 가신다고요? 어머. 여기저기서 할머니가 어머, 보이자 있어요, 반가운 듯 힘껏 달려가는데. 어머. 어디선가 하나 둘 모이더니 금세 할머니를 에워싸는 녀석들. 뭐가 그렇게 좋은지 꼬리 흔드는 거 좀 봐라. 마냥 발랄하기만 한 줄 알았더니 같이 걸어주네요. 이 개는 할머니의 느린 걸음이 익숙한 듯 그 속도에 맞춰 천천히 또 천천히 함께 걷는다. 어머. 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두 시간 넘게 걸려 도착한 이곳.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어머니 때부터 살던 이 터요. 3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아무도 살지 않은 빈 집이라는데 사람도 없는 집에 왜 오신 건지. 오자마자 짐을 푸는데 밥 챙겨 드시려고. 이건 뭐예요? 개밥. 차도 주려고. 버스를 세 분 타고 오신 게 네. 개밥 주려고 오신 거예요? 네. 개밥 주려고 왔지 뭐더러 오셨어 여기를. 한 번도 안 세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생겼어요. 다리 성을 때는. 집에서 여기까지 약 40km. 다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 짧지 않은 거리를 버스를 타고 30년간 다녔던 이유는 바로 이 녀석들 밥 챙겨주기 위해서다. 아이고, 할머니. 그 마음을 아는지 잘도 먹는데